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 고은희 이정란 님이 원곡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곡이라서. 그대와의 노래. 원곡은 되게 옛날 노래예요. 거의 70년대 후반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원곡인지 전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곡은 드럼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연경이 아마 테마곡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잘안 봐서. 거기서 이 노래를 테마곡으로 썼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버전의 그대와의 노래. 드럼 커버를 보여드렸고 그 곡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듬과 필인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리듬. 네, 여기 위에 보이시는 간단한 8비트예요. 8비트인데 뭔가 킥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마디 어셈블로 연결을 해놨는데요.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킥 패턴은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뭐 이런 거죠. 따로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거는 우리 킥 패턴 뿡, 이런 거는 좀 많이 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근데 이 노래에 쓰인 리듬은 계속 포 엔드를 물고 다음 원으로 지나가고 또 물고 다음 원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베이스 드럼이 끊임없이 뭔가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마치 이제 뭐 보사노바나 삼바 리듬 같이 이 발만 헷갈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킥킥킥킥 이렇게 칠수 있으면 뭐 헷갈릴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시 천천히 쳐드리고 필인으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둥.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필인 하나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필인 하나 나오고, 이 노래에서 끝까지 쓰는 그런 리듬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필인 짠! 네, 필인 짠! 네, 요 위에 보이시는. 예, 요거 하나만 알아보면 나머지는 다저 구다리 있죠. 뒤에 있는 거. 따따따. 마지막 박에 있는 거. 요거. 계속 이거를 쓰고 있어요. 네 마디마다. 그냥 리듬 오다가 치면 돼요. 이게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견 없죠? RRL 이렇게 치면 돼요. 나머지 한 두세 군데 요 필인이 나오는데, 요 필인은 이제 어차피 리듬 오다가 마지막에 딴따다 치면 되는 건데, 저세 번째 박, 세 번째 박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픽을 했어요. 다시. 요런 거죠. 잠깐 복잡한 느낌은 있지만 세 번째 박만 레드론과 함께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다. 그렇게 대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하이햇 볼게요. 8비트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8개.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세 번째 박만 볼게요. 틱틱 8분음표 두개 가는 거죠, 그죠? 거기에 대고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6분음표로 엇박으로 16분음표로 스네어 하나 딱 집어넣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천천히 해보면 이거죠. 우리 이제 펑키 리듬 같은 거칠때 이런 그 16분음표 엇박 스네어가 되게 많죠. 이런 식으로 뭐 그거 한 구다리 정말 한 박만 딱 띄어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섹션을 넘길 때, 턴 어라운드 이럴 때 조금 리듬을 가면서 엣지를 주고 싶은 거죠, 드러머가.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마 컴퓨터로 찍은 것 같아요.
직접 사람이 친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이 노래는 노랫말이 되게 좋고 멜로디가 되게 서정적이기 때문에 드럼이 주목받으면 안 되는 노래죠.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쳐놓은 거예요. 뭔가 피리는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냥 가던 대로 가던 길에 그냥 엣지만 한번 딱준 거죠. 이런 정도로 넘어간다. 그냥 네 마디 끝났어.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던 길. 이런 거, 이런 게 주된 피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초급 수준에서 우리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픽해가지고 연주해 보시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끝났어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부분이 많이 없어서 리듬과 피린을 통합해서 한 번에 레슨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거 또 악보 사이트에 올려 드릴 테니까요. 이곡 한번 연습해 보셔야겠다 싶으면 한번 악보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